차 한 잔 열보약 안 부럽다. 화요 한방차 기행. 박정아 박사의 힐링 전동차 저자이신 박정아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비염이 좀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 특히나 환절기가 되면 이 비염 때문에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알아보니까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혹시나 그 한방차에 비염에 좋은 그런 차도 있습니까? 네, 한방차에 비염에 좋은 한방차 있죠. 아, 그래요? 네, 이제, 예. 이런 비염은요. 네. 왜 발생이 되냐면 이 찬 공기에 대한 인체의 면역 반응입니다. 아. 그래서 이 코는 폐와 연결되어 있어서요. 찬 공기가 코 안에 들어오면 찬 공기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코 점막이 붓거나 콧물이나 재채기가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요. 이때 좋은 한방차는 신이차와 새신차가 있습니다. 네. 신이차와 새신차요. 예. 자, 근데 비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 비염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혹시 봄에 피는 목련꽃 기억나시나요? 아우, 기억하죠. 아, 목련꽃이죠. 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이런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잘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목련의 꽃봉오리는 매울신 오날 이자를 써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초라고 해서 신이라고 한방에서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약초를 사용을 할 때는 목련이 피기 전 단계에 채취해서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목련꽃을 약초로 사용하는 것도 또 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래, 저도 네. 그래요. 신기합니다. 네. 네. 초봄에 이렇게 추울 때 일찍 피는 꽃은 꽃의 생존을 위해서 따뜻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신이는 따뜻한 성질과 강한 방향성이 있어서 통규 작용을 하는데요. 이 통규 작용이란 통규 작용이라고요. 코에서 폐까지 잘 소통시켜주는 작용을 뜻합니다. 아, 네. 그럼 저처럼 코가 이렇게 잘 막히는 사람한테는 참 좋겠는데요? 네, 신이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의하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 것을 치료하고 또 풍으로 머리가 아픈 것을 낫게도 하고 얼굴에 주근깨도 없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동의보감에 그렇게 적혀 있고 혹시 현대의학에서도 이 신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비강 세정작용이나 바이러스 억제작용도 하고요. 염증도 억제해주기도 하고 혈압 강화작용도 해주기도 하고요. 멜라닌 생성 억제작용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비염이나 축농증 치통까지도 아주 효과적이게 치료를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이차를 얘기해 주셨고 또 새신차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약초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다 낯설죠. 네, 그렇네요. 네, 낯섭니다, 진짜. 산이나 들에 많이 자라는 약초인데요. 잎이 하트 모양이고 꽃 모양은 앤 여성들이 시집갈 때 쓰는 쪽두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쪽두리 뿌리라고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방에서는 그 뿌리를 약초로 사용하는데요. 뿌리가 가늘고 맛이 매우 맵다고 하여 가늘새 그 매울 신을 써서 새신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아, 가늘고 매운 그런 뿌리네요. 자, 그럼 이 새신은 어떤 성질이 있어서 비염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새신은 향이 매우 강해서요. 향만 맡아보아도 코가 그냥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혀에 살짝만 대보면 알싸한 맛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새신의 효능에는 코와 기도를 잘 소통시켜주기도 하고요. 비강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호흡기에 불편한 이런 통증감도 멈춰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한 향이 나서 코와 기도를 잘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새신이라는 약초가 비염을 치료하는데 그러면 오래전부터 사용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동의보감에서 머리와 얼굴에 이 품기로 아픈 상태를 치료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간이 뻘겋게 붓거나 아프면서 막힌 증상도 개선해 주기도 하고요. 또 코가 막히는 것도 치료해 주기도 하고요. 눈을 밝게도 하고 또 이가 아픈 것을 먹게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머리나 얼굴 질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약이라고 한걸 보니까 아, 이 새신이 정말 효능이 좋은가 봐요, 선생님. 네.
새시는 코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밖으로는 찬 기운을 발산시켜주기도 하고, 안으로는 나쁜 수분을 제거해주어 숨차고 가래가 많은 천식에 아주 좋은 효능을 나타냅니다. 많은 효능이 있는데 또 다른 효능도 있습니까? 네, 더 특별한 효능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네, 건데요? 양방에서도 치료할 때 보통 통증 완화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신에 들어간 처방을 한방에서는 통증 완화제로 사용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풍습으로 저리고 아픈데 통증 완화의 효능으로 각종 신경통이나 이런 관절 질환에 아주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 세신이 활약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세신의 효능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기침을 멈추기도 하고요. 거담작용이나 알레르기 억제작용이나 또 염증을 멈춰주기도 하고, 진통이나 간 기능 보호작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만성 기관지염이나 비염이나 폐암까지도 치료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걸쭉 들으니까 말이죠. 그두 차가 다 매운맛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매운맛이 비염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매운맛이 좀 도움이 되나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네, 매운맛은 한의학에서는 오행상 금기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금기운은 오장육부상 폐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염은 폐기운이 허약해서 발생된 것으로 폐기능을 보충해주는 매운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매운 음식은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해서 땀을 내고 또찬 기운을 내보내기도 하고 전신의 기 소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운 뭐 이런 약초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신의차와 세신차 어떻게 달여 마셔야 될까요? 네, 신의는 10g, 세신은 6g을 물 800cc에 넣고 30분가량 달여서 1일 3회 정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두 약초가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매운 성질을 또 가지고 있어서 오래 달이면 성분이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네네.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게 신의차, 세신차. 솔직히 저같이 조금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처음 듣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구입이 돼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저희가 이뭐그 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약재 시장이나 인터넷으로 각 지역의 한약국을 치시면 한약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약국에서는 이런 약재를 중금속 검사나 농약 잔류량 검사가 되어 있는 안전된 약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사님이 지금 소개해 주시는 모든 약재들은 인터넷에서 한약국? 네, 구글 한약국으로. 그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전시장 같은 그런 데 아, 가서 네, 하면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죠. 비싸요? 아,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인 왜 음인 그 체질에 따라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먹어도 될까요? 차가운 체질과 뜨거운 체질? 네. 알레르기 비염은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찬 공기에 좀더 예민하기도 하고 맑은 콧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세신이나 신의는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비염은 몸이 열 있는 사람들보다는 차가운 사람들의 기준에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 한방차.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